안녕하세요.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약간 초보자적 컨텐츠예요.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의 주제 메모리 오브 클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내용입니다. 특히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. 신성조님, 제가 어로스 엘리트 보드를 샀는데 메모리 오버가 잘 안된다 그러던데 제 메모리 얼마까지 오버가 될까요? 혹은 신성조님, 제가 뭐 팀그룹 CL16 3200 메모리 샀는데 이 메모리 얼마까지 올라가나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이 없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이 메모리 오버에 대한 3대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메모리 오버의 3대 요소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램타가 있나요? 뭐 국민 메모리 오버라든지 메모리 오버는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나요?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. 자주 하시는 질문. 그 질문을 뭉뚱그려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직접적으로 메모리 오버클럭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램타가 뭐고 클럭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내용은 예전에 다 찍어뒀으니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그거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라디오 보듯이 누워서 봐주시면 됩니다. 자막도 달려나가지 않을 거고요. 최대한 쉬운 용어를 쓸 수 있게 선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거는 우선 메모리 오버의 3대 요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메모리 오버는 메모리의 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게 낮으면은 뭔 짓을 해도 아무리 좋은 멤버를 쓰든 아무리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CPU를 쓰든 메모리 오버는 잘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비다이 메모리가 메모리 수율이 좋다고 여러분이 많이 사죠. 근데 이 비다이 메모리도 수율이 천차만별입니다. 대체적으로 C다이 메모리보다는 비다이 메모리가 수율이 좋은 건 맞지만 초창기 비다이 메모리는 비다이 같은 느낌이 없어요. 메모리 오버 4000까지 쉽게 들어간다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같은 비다이끼리도 수율 편차가 있습니다. 비다이는 무조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C다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삼성 일반 메모리가 C다이죠. C다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오버클럭 컴퓨터 가게를 7, 8년 동안 운영한 거 아시죠? 이게 지금 C다이 메모리가 사용된 지 한 2년쯤 됐다고 보시면 돼요. 제 수십 개를 써봤는데요. 아니 수십 개를 오버클럭 해봤겠죠? 수백 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. 안 들어간 놈은 2933이고요. 잘 들어간 놈은 4000까지 들어갑니다. 물론 이 4000은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요. 2933도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수치입니다. 심지어 이 2933이나 4000인 거를 다른 메인보드에 꽂아도 뭐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네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편차가 워낙 심하다는 얘기예요. 같은 C다이나 같은 B다이끼리도 천이 이상 차이 날 정도로. 그래서 여러분 뽑기 운이 없으면은 오버클럭이 안 될 거고요. 뽑기 운이 좀 좋다면은 뭐 B다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아 그럼 평균적으로는 얼마 들어가나요?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. 3200에서 3400 정도가 평균입니다. 기준은 인텔 9세대 CPU에 꽂았거나 아니면 젠2에 꽂았을 경우 한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. 요거보다 높게 들어가셨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내가 아주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그러니까 수율이 좋은 제품을 들고 있다 칩시다. 4000짜리를 그럼 이게 무조건 4000이 들어가나요?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.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있거든요. 이 메모리 컨트롤러는 CPU IO 다이 쪽에 있습니다. 내가 뭐 그림으로 그려서 어디 있는지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.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. CPU마다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다른 게 달려 있는데 보통 같은 세대면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인텔 9세대면은 뭐 i5부터 i9까지 성능이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. 메모리 오버클럭하는 성능이. 그리고 젠플러스면 젠플러스끼리는 거의 똑같고요. 젠2면 젠2끼리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CPU가 바뀔 때마다 메모리 오버가 잘 되거나 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X570 보드를 쓴다 하더라도 젠플러스 그러니까 2세대 사용하시면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안되고요. 젠2를 쓰시면은 삼성 C다이 가지고도 3600은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.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거죠. 메모리 오버클럭이 일단
CPU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. 방금 얘기했으니까요. 이 CPU가 9세대 인텔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AMD의 젠2면 4000도 받쳐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 두 개가 문제가 안 생기면 그러면 오버클럭이 무조건 4000까지 들어가나요? 또 그렇지 않습니다. 메인보드에서 품질이 떨어지면 메모리 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일단 메인보드의 기판, 레이어 숫자가 좀 중요해요. 이 신호가 강하게 전달될수록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. 그리고 그 거리가 짧을수록 설계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또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판에서 차이가 날 거고요. 두 번째, 메모리 쪽의 전원부, 여기서 차이가 나요. 특히 아까 아이오다이 쪽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댔잖아요. 그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하고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두 부분 다 품질이 괜찮을수록 비교적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.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쳐요.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, 그러니까 메인보드 조건 중에서 또 세 번째가 있어요. 슬러서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을까요? 뭐 데이지 체인이라든지 티토폴로지라든지 다이렉트라든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. 다이렉트는 이런 걸 얘기해요. CPU 옆에 메모리 슬롯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데스크탑에서는 다이렉트입니다. 무슨 얘기냐?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레인이 CPU에서 두 개가 딱 나와요.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됐기 때문에 다이렉트라고 부릅니다. 이놈이 제일 오버클럭이 잘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그 Z390 아펙스 아니면은 저 팬텀 ITX 게이밍 이런 메인보드가 오버클럭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. 얘네들이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잘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램이 두 개밖에 안 꽂혔을 때 두 번째로 잘 되는 거는 데이지 체인이라고 합니다. 데이지 체인은 다이렉트로 두 개 슬롯이 연결되어 있고요. 여기서 선이 또 삐쭘이 나와서 옆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램 슬롯이 네 개인데 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연결된 메모리 슬롯에서 선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연결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직렬 연결을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요 램 소켓 부분 보통 2, 4번이거든요. 2, 4번에서는 두 개만 꽂았을 때는 다이렉트 연결하고 거의 똑같이 메모리 오버가 잘 됩니다. 하지만 네 개를 다 꽂았을 때 풀뱅일 경우는 아무래도 램 오버가 좀 덜 돼요. 옆으로 자원을 넘겨줘야 되잖아요.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메모리 오버가 덜 되게 됩니다. 그리고 티토폴로지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좀 고가의 보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.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뭐 옆에 직렬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메모리 슬롯 4개가 연결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똑같은 거리에 선이 삐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삐져나온 게 두 개가 합쳐진 지점에 아까 얘기했던 CPU에서 나오는 컨트롤러 레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이 경우에는 램을 4개 꽂았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데이지 체인보다 오버클럭이 잘 되고요. 근데 두 개 꽂았을 때는 데이지 체인이나 다이렉트보다 오버클럭이 비교적 덜 됩니다.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차이는 아니었어요. 제가 여러 메인보드를 쓰면서 느낀 건데 아주 최상위 메모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4천 넘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닌 이상은 끼까대봤자 100, 많이 차이 나봤자 200 정도 차이입니다.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두 개 슬롯에만 꽂아 쓰는 건 추천드립니다. 티토폴로지로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메모리 오버하면 맨날 두 개만 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메모리 오버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뭐 하나라도 발목이 잡히면 메모리 오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뽑기운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메모리 수율이 얼마인지 제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어떤 CPU 쓰는지까지 얘기를 안 하시면 저도 그건 알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메인보드 종류까지 다 얘기해 주셔야 대략적이나 짐작이 되는 거죠. 그것도 짐작일 뿐이지 역시나 메모리 뽑기 실패하면은 높게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. 답변을. 일단 메모리 오버의 3대 요소는 정리가 잘 되었죠. 혹시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밑에 리플 남겨주시고요. 자 넘어갑시다. 2번
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램타가 있나요?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있습니다. AMD는 특히 메모리 오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. 물론 인텔도 그거에 대한 공식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AMD가 더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국민 램 오버 타이밍이라고 알려주십니다. 뭐 체험파님도 그렇고 아니면 띵님도 그렇고 뭐 얘기하신 분도 많죠. 근데 그게 거의 정답에 가까우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고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. 3400이나 3600 젠2를 기준으로 메모리 오버를 하신다면은 메모리 램타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잘 들어갑니다. 18, 21, 21, 21, 44. 전압은 1.32에서 1.35 주시면 됩니다. 대부분의 삼성 메모리에서 이 정도만 넣으면 3400호면 혹은 3600은 거의 들어갑니다.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뭐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메모리 수율이 문제가 있거나. 제가 해본 결과로는 3600이 10개 중에 6개는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거보다 좀 쪼여서 쓰시겠다면 16, 19, 19, 19, 38로 넣으세요. 이 경우는 3600 넣고 이 램타가 들어간 거는 좀 많지 않거든요. 3200으로 쓰시거나 3400으로 쓰실 때 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. 메모리 전압은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.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. 뭐 다른 분들 거 따라 하셔도 괜찮고 제 거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. 여튼 AMD는 이 램타가 보통 잘 되고요. 인텔 같은 경우에는 3400까지는 대략적으로 18, 18, 18 그리고 뭐 40 정도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. 잘 들어가요. 혹시나 안 들어간다면 이제 뒤에 거 20까지 늘려주세요. 보통 이 정도면 잘 들어갑니다. 조금 쪼여서 쓰시겠다면 16, 18, 18, 38로 쓰시면 돼요. 요가 아닙니다. 하여튼 이 정도 넣으면 보통 인텔은 잘 들어갑니다. Z390 보드에 8세대나 9세대 CPU를 넣었을 경우에요. 여튼 국민 오버가 클럭이 국민 오버 어느 정도 수치까지 들어가는 게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램타는 잘 들어가는 램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유튜버 혹은 매체에서 얘기하는 램타를 따라하시면 좀 더 쉽게 오버클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3번 국민 메모리 오버라는 게 있나요?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수율이 천차만별이잖아요. 그리고 다이마다 달라요.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. 삼성에서 파는 것도 있고 애들마다 뭐 B다이다, A다이다, C다이다, T다이다 종류가 여러가지 있죠. 어느 메모리 쓰냐에 따라서 평균적인 수율 평균치가 다르고요. 이 수율 평균치도 처음과 끝이 차이가 너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 메모리 오버라는 거는 사실상 없는 거에 가깝습니다. 다만 이 평균값을 대충 계산해서 자기 경험 하에 어느 정도는 잘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도 뭐 3200이나 3400 정도는 잘 들어간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한 이 정도가 국민 오버라고 보고 사실 본인의 뽑기운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도 이미지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3번은 가볍게 넘어갈까요? 4번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. 메모리 오버하다가 고장이 나나요? 이 메모리 오버하다가 컴퓨터가 안 켜져요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. 하지만 주요 메모리 램타만 바꾸셨다면 고장이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진짜. 제가 오버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.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98년도부터 했거든요. DDR2 메모리 시절부터 했습니다. DDR2, DDR3, DDR4 다 열심히 해봤는데 메모리 오버 때문에 메모리가 고장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. 제 경험하에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. 주요 램타만 바꿔서는요. 그 문제는 없고 오류가 생길 수는 있죠. 블루스크린이 뜬다거나 아니면 부팅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게임에서 계속 튕긴다거나 이거 전부 다 메모리 오버 실패고요. 그리고 프리징 현상이 나죠. 중간에 멈칫멈칫 끊기는 거 혹은 사운드가 찢어지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메모리 오버 실패입니다. 아주 다양한 증상을 보여줘요. 특히 아예 안 켜지는 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경우는 뒤에 코드를 뽑으시고요. 그리고 수은전지 있죠. 메인보드에 박혔어요. 그것도 빼시고요. 그리고 잔류전원 날리기 위해서 전원부터 꼭꼭 몇 번 누르고 한 30초 기다렸다가 다시 켜시면 켜집니다. 그게 바이오스 리셋하는 방법이거든요.
그 경우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. 혹시 모르겠으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내용 중에 그 수은 전진이 어디에 박혀있고 어떻게 해결한다 이 방법도 다 올려놨습니다. 메모리 오버 클럭 2부를 보세요. 그거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메모리 오버는 주요 램타를 손댔을 때는 고장나는 경우가 드물다 라고 끝내면 안 되고요. 세부 램타라는 게 있어요. 이 세부 램타는 웬만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손을 대지 마세요. 메모리에 뭐 전력 공급하는 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읽고 쓰는 타이밍을 손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마음껏 손을 댔다가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. 소시적 잘 모를 때 막 바꿔서 놀다가 세부 램타까지 CPU 메모리 컨트롤러 고장 난 거예요. 그 경우 어떻게 되냐면 뭐 듀얼 채널이 아예 인식이 안 되고 싱글 채널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컴퓨터 부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불량 증상을 보입니다. 아니면 램오버가 전혀 안 먹히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꼭 주요 램타만 손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세부 램타는 내가 손을 안 대더라도 주요 램타를 바꾸면은 거기에 맞는 공식으로 오토값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. 이거를 굳이 극한으로 쪼이다가 고장될 바에는 그냥 오토값으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. 특히 이 레이턴시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분들 정말 많은데 레이턴시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. 세부 램타에 따라서 좀 바뀌고요.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AMD는 뭐 램오버를 했을 때 60에서 80 사이에 나온다면 거의 정상값이니까 1, 2 혹은 뭐 5, 6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.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메모리 오버 성능 향상이 큰가요?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게이밍에서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. 특히 최소 프레임 유지율과 최대 프레임이 전부 다 크게 뛰어올라요. CPU나 그래픽카드를 바꾸지 않았는데 메모리 오버만으로 5%에서 10% 가까이 프레임이 향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올려뒀던 영상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. 2666에서 3600으로 바꿨을 때 프레임이 얼마나 오른지 한번 봐주세요. 10프레임 넘게 올랐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게임을 하시는 유저라면 웬만해서는 AMD든 인텔이든 메모리 오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CPU 병목이 오는 그런 상위급 그래픽카드 쓰셨다면 더 큰 차이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. 병목이 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5%의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메모리 오버는 해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 메모리 오버가 컴퓨터 수명에는 영향을 거의 안 끼칩니다. 왜? 메모리는 애초에 전기를 적게 먹고 발열도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. 그리고 국민 오버수치는 극한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. 이거 메모리 오버하면은 컴퓨터 수명이 뭐 짧아지나요? 물어보시는 분도 많길래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만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 메모리 오버가 성능 향상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. 1%에서 진짜 많이 올려봐야 3%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작업을 하는 유저라면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니까 메모리 오버는 낮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 다섯 가지가 끝이 났고요.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. 양면 메모리가 램 오버 잘 안 되나요? 정답입니다. 양면 메모리가 램 오버가 잘 안 돼요. 거기 작게 메모리 옆에 붙어있는 메모리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 숫자가 늘면 늘수록 이거 하나에 뭐 1기가 아니면 2기가거든요. 용량 낮은 건 512메가도 있긴 한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메모리 오버는 하기 힘들어집니다. 특히 반대 양면으로 다 붙어있으면 이쪽 두 개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메모리 오버가 좀 안 됩니다. 메모리 오버 4개가 다 안 되나요? 4개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메모리 오버 16개가 다 안 되나요? 맞습니다. 메모리 오버 16개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8기가보다. 여튼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모듈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오버가 좀 안 된다 생각하시고 웬만해선 게임 용도에서는 8기가 2개 정도만 넣어서 오버클럭하는 건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오늘 약간 초보자적 컨텐츠로 메모리 오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얼마든지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. 혹시나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램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거나 클럭과 메모리 오버의 상관관계가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 영상들 쭉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 맞는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.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.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보답하죠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주말 잘 지내세요. 빠이빠이.